약간 근데 입자감이 무슨 느낌이냐면 탈모 걸린 머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머리 입자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정말 새로운 공간이죠. 여기는 저의 식탁입니다. 오늘 이렇게 약간 넓은 데서 제가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특이한 제품을 소개라고 해야 될까? 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택배입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저는 이 택배를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택배가 왜 왔냐면 회사에서 받을 택배가 있었는데 저한테 잘못 보냈대요. 보니까 솜사탕 기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박스만 재활용한 거고 원래 올려던 물품이 왔나 해서 이렇게 뜯어봤어요. 어머! 정말로 진짜 솜사탕 기계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쓰는 제품이라고 하시길래 그러면 라면 조리기계도 했었고 조리기계 쪽도 리뷰를 해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리뷰해볼게요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저 이 제품이 뭔지 몰라요. 이 제품이 뭐 솜사탕 기계에서 유명한 제품인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아무것도 검색해보지 않고 왔어요. 여기서 설탕만 제가 쿠팡에서 따로 주문을 시켰습니다. 솜사탕용 설탕이 따로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설탕이 좀 달라요. 근데 이것만 테스트를 하면 좀 섭하죠. 이거 두 개만 뭐가 있어요? 일반 설탕. 일반 설탕으로도 솜사탕을 만들었을 때 제대로 된 솜사탕이 만들어질까 싶어서 이 친구로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제품은 노스텔지아라는 회사의 제품이고 진짜 미니미한 솜사탕 기계입니다. 얼마짜린지는 여기 보시면 편집장님이 넣어주실 거예요. 여긴가? 아무튼 넣어주실 겁니다. 아, 손 베었어. 박스가 날카롭네요. 감점. 피까지는 안 나는데 아프네. 이렇게 전단지? 설명서 같은 게 들어있고요. 본품들이 들어있습니다. 플라스틱 쪼가리 두 개랑 여기도 플라스틱 쪼가리 두 개 본품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전원 플러그 자체는 220V 접지까지 달려있는 걸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온, 오프 해가지고 전원을 껐다 켤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전체적인 마감은 콩순이 가게 그런 시리즈에 나올 것 같은 그런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는 설명서를 봐야겠죠? 저도 몰라요. 전 세계 탑 브랜드 노스텔지아 해서 뭐 여러 개 있어요. 아니 뭐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도 있네요. 스노우콘 메이커도 있고 애들 장난감 하는 그런 느낌인 제품들이 정말 많네요. 여기 이제 설명서가 있네요.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는지. 아 여기 홈이 있네요. 이렇게 끼웁니다. 이게 딱 고정이 됩니다. 애들을 아씨 이게 좀 날카로워가지고 기계가 전체적으로 손 안 베게 조심하셔야겠네요. 이거를 꽂아줍니다. 사탕 또는 설탕을 넣기 전에 본체 스위치를 ON으로 최소 3에서 5분 이상 헤드를 작동시켜 헤드를 예열시킵니다. 잠깐만 근데 이거는 뭐야?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거 솜사탕 막대기인가? 그런가 보네. 이 플라스틱이요? 둘 다 플라스틱이고 거칠거칠한 재질로 돼 있고 이게 아마 솜사탕이 잘 들러붙어서 만들어지게 하려는 것 같고 손잡이 부분이 아무 처리가 안 되어 있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습니다. 좀 저렴한 느낌이에요 전부 다. 오케이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어요. 해봐야 압니다. 해봐야 포도랑 스트로베리 딸기가 있는데 딸기로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1kg나 돼서 양이 많아요. 1kg면 500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아까 2g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예열을 먼저 시켜봅시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 건지 신기하다. 이게 녹으면서 헤드라는 부분에 모서리로 이렇게 막 빠져나가는 거고 실처럼 빠져나가오는 걸 여기에 이제 담아가지고 솜사탕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인가? 근데 희한한 게 고체가 녹았는데 어떻게 다시 여 근처 테두리 부분이 열기가 없다 보니까 그게 다시 식으면서 되는 건가?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솜사탕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 원리는 이제 검색해보세요. 전 잘 모릅니다. 전 바보예요. 전 바보입니다. 오케이 대충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끄고 이거를 한 스푼을 빨리 푼 다음에 한 스푼 반 정도로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냄새 너무 심하다. 공업용 그 냄새 너무 독하다. 일단 안쪽에 있던 설탕들이 원심력에 의해서 모서리로 모이면서 지금 그냥 돌아가고 있습니다. 날리는 거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건가? 오 약간 거미줄 같은 게 거미줄 같은 게 생겼어. 한 스푼만 할거 그랬어. 아, 생각보다 너무 크다.
아저씨 서비스가 너무 과하신데? 아 잠깐만 아저씨 잠깐만 너무 많아요 아저씨 너무 많아요 그만 짜잔 이렇게 솜사탕이 만들어졌습니다 약간 그 개털? 왜 이 상태에서 향이 진한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향이 연하면은 지금 이걸로 만들었을 때 향이 엄청 연할 것 같아 이걸로 하니까 향이 연하네 솜사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아무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맛 그 질감이나 텍스처 느낌은 굉장히 비슷해요 Not bad? 엄청 맛있진 않아요 일단은 얘는 갖다 놓고 아 근데 솔직히 이거 말고 젓가락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야 이게 엄청 날린다 집안에서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해단이 거의 이제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클린이 됐고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입자가 완전 다르거든요 저런 형태가 나올지 갈색 설탕으로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오, 그렇네요 만들어지네 오호 약간 근데 입자감이 무슨 느낌이냐면 탈모 걸린 머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머리 입자감 죄송합니다 그만 야 아까보다 조금 더 잘 만들어 아까보다 입자감이 조금 더 고와진 느낌? 냄새는 딱히 큰 냄새 안 나요 아까 전에는 인공적인 향이 첨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진한 냄새가 났어요 원래 설탕이 별로 냄새가 안 나잖아요 입자감은 이런 느낌 맛은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한데요 왜냐면 약간 달고나 맛에 좀 더 가까워요 이 친구가 인공적인 뭐 딱히 향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진짜 그 하얀색 솜사탕 맛인 것 같은데 그 솜사탕이 저런 인공이 아니고 그냥 일반 설탕으로 했나 본데요 어 잠깐만 너무 물린다 일단은 솜사탕 기계를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이 안에 보면 알겠지만 청소하기가 쉬울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헤드를 떼서 물로 따로 씻고 이거 따로 하고 그것만 하면 그렇게 청소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전부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돌릴 때 설탕 입자가 막 날아다니는 게 보였거든요 엄청 약간 유리가루 같은 느낌의 그런 입자가 그래서 이게 호흡기로 들어가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솜사탕 기계를 사용하는 것들은 야외이기 때문에 딱히 상관없겠지만 이제 가정용이라 집안에서 대부분 사용하실 거라서 좀 그런 거를 고려해보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설탕 자체는 저는 이제 쿠팡에서 맛이 첨가돼 있는 색소랑 그런 설탕을 따로 샀는데 일반 설탕으로도 금방 해봤지만 만들어지는 걸 봐서는 그런 걸로 해도 제작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이 제품 가격을 제가 검색을 아예 안 해봤어요 근데 대충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뭐 한 10 얼마 하지 않을까? 여기 제품 스펙 보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우리 집에 이거 점점 많아지는 거 보니까 손님들 놀러 왔을 때 뭔가 대접해 주기 좋을 것 같네 솜사탕 기계가 있다고? 와 신기하다 놀 수 있는 게 한 개 더 생겼다는 거 뭐 나쁘지 않네요